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켈리 최의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 끈기 프로젝트, 마음 챙김 다이어트 편입니다. 46일 차입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루를 보내기 위한 마음 챙김 시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편안한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봅니다. 먼저 지금 끈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그리고 켈리체의 유튜브 영상을 보는 나의 모습, 운동하는 나의 모습도 봐주세요. 자, 이제 시각화를 마치고 오전의 일과를 준비하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오전 시간을 보내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극복하는지 봐주세요. 자, 지금은 점심부터 저녁 시간까지 가장 이상적인 하루를 보내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우여곡절들이 있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극복하는지 봐주세요. 오늘 하루도 편안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온 나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만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취에 감사하며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며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드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 눈을 떠주세요. 오늘의 확언을 들려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 말하셔도 좋고 노트나 댓글창에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오늘의 명언 필사 문구를 들려드립니다. 더 시크릿에 나온 문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오늘의 도서는 더 시크릿입니다. 자유독서를 해주셔도 좋고 제가 책에서 발췌한 좋은 문구를 오디오북처럼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생각이 결핍이 아니라 풍요라는 점과 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풍요를 끌어당겼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부에 집중했고 우주는 사람과 상황과 사건을 움직여 그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누리는 부는 당신에게 있다. 차이는 그들은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했다는 점뿐이다. 당신의 부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부를 생각하라. 끌어당김의 법칙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 소원을 모두 들어준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분 운동 시간입니다. 10분 동안 간단한 스트레칭 또는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던 운동, 새롭게 도전하게 된 운동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또는 켈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추천 영상에 띄워드리는 운동 영상을 함께 봐주세요. 100일 동안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100일 이후에 생겨나는 습관이 여러분을 더 멀리, 더 깊게 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요.